응급센터 간호사의 그 실제 일하는 모습을 제일 잘 담은 영상이 아닐까. 예. 오늘 강의 준비하다가 발견한 영상인데 자른 것 같아. 왜냐하면 간호사만 이렇게 집중해서 보는 영상 쉽지 않거든요. 근데 서울대학교에서 잘 만들었습니다. 응급센터 간호사도 그렇고 특수 파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이렇게 세개 파트는 옷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간호사 선생님의 옷이 아니죠. 활동에 편하게 수술복 비슷한 작업복 같은 걸 입는데 간호사들도 그렇게 하시는 거죠. 활동 모습은 저렇게 급박한 상황 벌어지면 대응하고 이러면서 고생을 하시고 지금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서울대, 아산삼성, 뭐 연대세브란스 이런 5대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암 환자들 때문에 정체가 돼 있어요. 60, 70%가 입원해야 되는데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기. 올라가서 병실로 가야 되는 환자들, 중환자실로 가야 되는 환자들이 병실이 없으니까 응급실에서 정체가 되는 일들이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은 환자 회전이 안 되니까 뒤에서 이 병원을 꼭 다녔던 환자들 그런 환자들이 와야 되는데 지방에서도 못 올라오고 밀려 있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응급센터는 원래 이런 게 해결이 되려면 서울대병원이나 이런 데는 그냥 걸어서 환자가 갈 수가 없고 원래 119에서 셀렉션이 된다든지 다른 병원에서 먼저 확인을 하고 아, 이 환자는 꼭 서울대 다녔던 환자니까 아니면 이 환자는 여기서만 할수 있는 뭐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갈수 있게 해주고 근데 서울대에서만 할수 있는 거는 별로 없거든요. 대부분은 다른 병원에서 근처에서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빼주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서울대 다녔던 환자, 서울대에서 계속 다녔던 암 환자 이러면 어쩔 수 없이 서울대 가야지만 되니까 그런 것들만 볼수 있게 해줘야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다른 환자들이 또 들어오고 이게 순환이 될 텐데 지금 우리 응급실 시스템은 그게 안돼 있어서 그냥 걸어서도 들어올 수 있고 내가 뭐 다리 부러졌는데도 나 서울대 볼래요? 그러면 누가 막을 수가 없는 거니까 돈 조금만 더 내면 볼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근데 돈 조금 더 내는 것조차도 뭐 실비보험이나 이런 게 커버를 하니까 장애가 안 돼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는 다 몰리는 거예요 큰 병원 대학병원에 그러다 보면 다음 환자를 제대로 볼수 있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자리가 없어요 입원 못 해요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됩니다 이런 것들도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의료보험 실정상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저런 대학병원도 경환 환자들을 많이 봐야지만 수입이 돌아가는 구조고 중환 환자를 많이 보면 볼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해결이 돼야 될 텐데. 근데 이번에 코로나를 겪어보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코로나 환자 보면은 진료비 10배 줄게 그랬더니 병원들이 다 코로나 병원이 돼버리고 수도권에 10개 병원이 코로나 전담 병원이 되더라고요. 코로나 환자를 원활하게 봐. 그러니까는 뭔가 자원을 투입하면 해결이 되는 건데 자원을 안 투입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중환자에 뭔가 더 집중하고 한다면 해결이 될것 같은데 이 영상은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어요? 간호대에 관심 있으신 분들 중에서 뭐. 요즘 남자 간호사 굉장히 많습니다. 남자분들이라고 간호사가 못 되라는 거 없고요. 정신과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남자 간호사를 선호했는데 그거 아니고도 응급실도 그렇고 특수 파트들은 수술실도 그렇고 특수 파트들은 남자 간호사를 더 선호해요. 그래서 남자도 간호사가 되겠다고 하면 당연히 할수 있다. 분만실 얘기 한번 볼까요? 가족 중에 출산을 본 경험이 있거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죠. 학생 때 처음 출산을 보죠. 메이저과만 이제 가는데 한 달씩 가는데 응급실도 당연히 가지만 산부인과도 꼭 가요. 산부인과에서 출산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 정말 뭉클하고 생명의 신비, 뭔가 삶에 대해서 한번더 고민을 하게 된달까? 이런 게 있어서 이 영상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